안녕하십니까. 동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들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풍절어리하지요? 풍절어리할 거야. 사실 이 고등학교 생활 뭐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시험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3월 학력 평가. 자, 2022년 우리 3월 24일 목요일 우리는 고등학교 입학 후 첫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풍만이들 아직 뭐 3월 학평 뭔지 잘 모르지요. 뭔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이니까.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러한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 후 첫 번째로 치르는 첫 시험. 자, 장풍이가 3월 학평이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줄여서 우리는 3월 학평이라고 합니다. 이 3월 학평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실시하는 시험을 모의고사라고 하지요. 우리가 3년 후, 아니 2년 후 우리가 보게 될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봤었던 내신 문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수준,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하는 수능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내용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통합과학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달랑 30분. 즉 20문제를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OMR 카드 마킹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는, 모두 그걸 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범위.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흑마이들 범위 듣고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약속해야 돼. 범위가 장난 아니야. 3월 학평에서 통합과학의 시험 범위는 바로 중등과학 전범위. 중등과학 전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니, 중등과학 전범위라니.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언제 다 복습하냐, 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걱정부터 앞서고 있는 풍만이들, 걱정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럴 줄 알고 풍만이들을 위해서 고1 공개 자료실에 중등과학 전범위 내용 중 3월 학평을 보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장풍이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꼭 살펴보고 시험에 임하도록 합시다. 네, 중요합니다. 3월 학평은 처음으로 전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험이지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 똑같은 시험지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 고3 수능까지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현 상황을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3월 학평 범위가 넓지만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학평 어떤 시험인지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역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직접 몸으로 부딪혀볼 때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어떤 시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에
치러졌던 3월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치루어진 3월 학평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3월 학평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문제를 풀 때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뭐 세워라 내어라 천천히 푸는 건 모의고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30분 안에 그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그냥 마냥 붙잡고 있다가는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올 수 있지요. 따라서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전처럼 진짜 시험장에서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느낌으로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딱 두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만이들 장풍이가 뭐 해줄 건 없고 우리 풍만이들의 완벽한 3월 학평 준비를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장풍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 중 3월 학평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모의고사 한 회차로 만들어 놨고 OMR 카드도 한번 이렇게 A4G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말들이 공개 자료실에 모의고사를 올려두었으니까 3월 학평 준비를 한번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풍마이들은 어서 다운받아. 제발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만 주면 좀 아쉽잖아. 장풍이가 말했듯이 시험은 꼭 뭐처럼 실전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장풍이도 우리 풍마이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치러진 2021학년도 고1 3월 학평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30분 시간을 딱 재서 OMR 카드 마킹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 위드 풍!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문제은행 클릭, 연도별 기출 해설 강의 클릭, 고1 클릭, 학평 클릭, 2021년 3월 23일 학력평가 시험지를 다운받고 장풍이와 함께 30분 동안 집중해서 실전처럼 시험을 치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시험지 빨리 다운받아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 실전처럼 한번 딱 30분 시간을 재서 시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위드 풍! 자,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 모두 가방에 넣어주세요. 책상 위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모두 책상 아래로 내리고 대기해주세요. 이제 시험지와 OMR 카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지 먼저 열어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대기해주세요.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 교체를 원하는 학생은 조용히 손 들면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손 머리 위로 올리고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